여러분, 이따는 다바오 기술학교까지 가면서 또 우리의 마음가짐도 한번 가져봅시다요. 자, 안녕하세요, 회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회장님. 네. 회장님이 기술학교 가셔서 좋은 소식이 있네요. 네네. 아무래도 이제 그 기술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이 우리 이제 문 실장한테 어떤 기본적인 계약을 하고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먼저 이제 컨펌을 했죠. 우리가 어떠한 부분으로서 이제 서로 양사가 이제 배곡생은 이제 기술학교에 무엇을 제공하고 또 기술학교에서는 이제 배곡생한테 무엇을 이제 제공해서 진행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기본 틀을 먼저 계약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 됐죠.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이제 다바오에서 국제기술학교가 지금까지는 이제 제과, 네. 그 다음에 제빵, 네. 그 다음에 이제 조리, 네. 그 다음 우리나라는 보면 이제 한식이라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조리 부분, 그 다음에 이제 바리스타까지는 이제 필리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. 했는데 2023년도부터는 뷰티 영역까지 이제 확장이 되다 보니 이제 국제기술학교에서는 이제 배곡생과 이 뷰티 산업을 한번 가르쳐 보겠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하고 이제 업무가 진행이 됐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정부의 예산과 예산안에 있어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지원할 수 있는 또 우리도 이제 선생님이 다바오 가서 가르치려 그러면 공짜로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으로 등록할 인원 한 두 명 정도를 먼저 선생님으로 먼저 등록을 해야 정부 지원 자금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의 항목을 먼저 이제 넣어가지고 정부 지원 자금을 이제 우리 배곡생의 선생님들한테 제공한다. 이 부분의 금액은 이제 예산안이 나오면 그걸 이제 디테일하게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나오겠죠. 그런 부분이 이제 기본적인 틀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자격증, 즉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우리나라의 원장님들이나 또 학교의 그 세계 교수님이나 박사님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 해외에 우리가 어떤 K-뷰티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리키려고 가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자기가 잘하고 있는 그 부분을 그 필리핀이나 베트남에 가서 가르치고 세미나하고 이렇게 오는 그런 지금도 그렇습니다. 선생님. 네, 지금도 그렇습니다.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좀 지식이 있는 제 친구들은 그 부분을 상당히 좀 안 좋게 봅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베트남이나 필리핀이 사실 그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이렇게 못 산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지만 그 베트남이나 필리핀의 정신 세계는 장난이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이 문화 자체가 쉽게 말하면 베트남은 프랑스에 많이 지배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그 스페인에 약 600년 동안 이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 정신 세계는 굉장히 뭐다 좀 우리나라의 어떤 정신세계보다는 조금 이렇게 다른 선진국 문화의 어떤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자 지금 이제 프랑스의 로레알이 있고 또 스페인 같은 경우도 유럽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뷰티 쪽에는 엄청나게 특히 뭐 패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음식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나라의 원장님이 가서 가르치고 세미나하고 그냥 돈 받고 이렇게 오는 그런 부분이 그쪽에서 좀 지식 있는 분들은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시아에 없는 엄청난 시스템이 있는 게 뭐냐면 국가자격증 제도가 있습니다. 국가자격증 제도.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더 정확하게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7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쉽게 말하면 촌에서 올라와 가지고 배우지도 잘 못하고 해서 정말 일자리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 국가가 쉽게 말하면 인정하는 그 자격증 제도를 통해 가지고
내가 좀 배우지 못하더라도 좀 그 조금만 관심이 있고 집중을 하면 국가 자격증 취득해 가지고 내가 취업을 하던 또 마찬가지로 배울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. 근데 우리는 그것을 또 활용을 잘 못해요. 그냥 내가 국가 자격증 취득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 만족하는 거지 그걸 활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래 동남아시아에 국가 기술 자격증 이 CTM을 전달해야 되겠다. 그래서 이번에 그 국제 기술학교도 뷰티를 뭐냐면 대한민국에는 국가 자격증 제도가 있다. 거기에 대한 그 CTM을 너희들한테 가르쳐주겠다. 그러니까 헤어, 피부, 네일, 반영구, 메이크업에 국가 그 자격증 제도를 알려줌으로써 그것을 젊은 친구들, 어린 친구들한테 가르쳐주면 첫째는 아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 자격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뢰를 가지고 두 번째는 그걸 누가 가르쳤느냐가 중요하거든요. 그렇죠. 그걸 누가 가르쳤죠? 메이드 인 코리아의 백옥생입니다.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하더라도 그 자격증을 가지고 창업을 하더라도 우리 제품은 당연히 그 친구들 입을 통해서 홍보가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. 그래서 국제기술학교하고는 저희들 백옥생은 국가기술자격증에 관련된 CTM을 전달하고 우리는 그 원장님들은 이제 그 나라의 국가에서 예산해주는 것을 보상받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문 실장한테도 늘 부탁하고 하는 게 뭐냐면 비즈니스적인 부분을 만나다 보면 서로의 이익 부분이 발생이 안 되면 서로가 이 교류라든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문 실장한테 뭐라 그랬냐 하면 교장 선생님을 최대한 가깝게 쉽게 말하면 사귈 수 있는 신뢰 쉽게 말하면 서로가 정신세계까지 많이 그렇죠. 알아야만이 계속 이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나올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그 기술학교의 원장 그 교장 선생님하고 최대한 많은 상생을 통해 가지고 교류를 해서 정말 앞으로 미래 정말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먹거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한번 사겨보라고 제가 늘 부탁을 하는 거죠. 그럼요. 이 세상에 사업은 교육사업만큼 사업은 이 세상에 저는 교육사업밖에 없다고 그래서 사업이 네. 제일 큰 거거든요. 그리고 그 사업에 거기에 이념을 담아서 아 그렇죠. 이념을 담아서 인성교육을 시키면서 가면 얘네들이 얼마나 올바르게 잘 가겠어요. 네. 그냥 또 기술만 가르치면 또 다시 얘네들은 또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여기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념을 담아서 그렇게 해서 가르친다면 정말 제2의 백옥생 가족들이 거기에 어마무시하게 발생되지 않을까. 그렇죠. 우리가 네. 어린 친구들부터 해서 네. 정말 백옥생이라는 브랜드와 메이드 인 코리아의 어떤 그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그 어린 친구들한테 먼저 알려주면서 그리고 기술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즉 교육 속에 기술이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정말 그러한 어떤 그 인재들이 뷰티의 인재들이 계속 나옴으로써 배곡생에서는 자연적으로 이 필리핀 지역에 이 배곡생을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카데미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아산이 우리 배곡생이 발상지가 돼서 새마을운동의 신패러다임의 새마을운동의 발상지가 되고 신패러다임의 기업형 사회적 기업형이 나오고 또 이 필리핀이 또 다시 그런 발상지가 돼서 새마을운동에 또 신패러다임의 그런 기업형이 또 나온다든지 그 교육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또 어디선가 또 벤치마킹을 해서 또 늘어나고 늘어나고 해서 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좋아져야 돼요. 예 맞습니다. 네. 그것을 배곡생에서 만들어 가야 되고 배곡생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미래의 먹거리는 당연히 다바오가 명확하다 제가 또 판단하는 거죠. 저희 엄마들도 저희 사회적 부모가 돼야 되잖아요. 네네네. 사회적 부모가 되고 우리는 다바오로 이제 내 집처럼 왔다 갔다 할 때가 오잖아요.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저도 네. 요즘은 계속 이제 영어를 그냥 틀어놓고 다니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제가 배우생의 보탬이 될 수 제가 뭐 영어 배워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아,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래도 한마디라도 던질 수 있고 네. 또 그
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교장 선생님 만났을 때 배곡생에 대해서 한 마디라도 PR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념 하나라도 넣을 수 있고 하려면 좀 영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 네. 예, 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에게도 진짜 한 문장씩이라도 하루에 제가 넣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유. 가서 그 아이들을 안아줘서 정말 네. 응원하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얼마나 그 아이들이 포근하고 배곡생에 대한 그런 느낌,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느낌이 얼마나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그럼요.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? 맞습니다. 우리는 다 부자가 될 건데요, 뭐 네. 배우생을 통해서, 그죠? 네. 예.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가면은 저는 제일 그 제가 요새 화요일 금요일 날 네. 우리가 그 이너케어 네네네. 테라피스트 자격증 때문에 네네네. 3주 이제 다음 주면 끝나요, 네네네네. 저희가. 근데 저는 또 받을 거거든요. 어, 왜냐하면 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네네.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하려고 집에서 아무리 먹고 있어도요, 그게 건강하게 먹고 있는 게 아니고 내 몸을 관리를 잘못하고 있더라고요. 네.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은 과일 중에 바나나거든요. 오호. 그리고 저 계란 싫어하거든요. 아. 저 우유 싫어하거든요.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을 다 싫어하네, 그죠? 완전 식품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, 제가. 그러니까 안 받아요, 속에서 안 받았거든요. 네네네.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 남편이 억지로 먹여서 제가 먹기는 했는데 그 서삼수 교수님께서 계란 꼭 또 우유 네. 또 바나나 바나나 네. 그래서 바나나 물어봤어요 제가 네. 바나나 꼭 생으로 먹어야 되나요? 그랬더니 구워 먹어도 되죠. 제가 그래서 칩으로 괜찮나요? 그랬더니 괜찮대요. 그 바나나가 그 사실 엄청난 그 과일이거든요. 그 민다나오 다바오에 가면 이 바나나를 가지고 그 식물을 모종 우리가 모종이라 그러잖아요. 씨앗을 넣어 가지고 모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바나나를 사용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. 회장님, 운동 선수들이 가만히 보면 중간중간에 바나나를 먹더라고요. 네. 그게 심신 안정이 되고요. 오. 그렇대요. 네. 바나나가요. 심신 안정도 되고 배고픔도 그렇고 맞아요.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고 그렇대요. 네. 그 왜 야구 선수들은 껌을 씹잖아요. 네. 이 침샘이 침이 나와서 이렇게 안정을 시킨대요. 이렇게 그래서 껌을 씹는데요.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더라고요. 그렇죠. 그 금요일 날 그 교육이 너무 좋았어요. 저희는. 그럼요.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바이오셀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이제 지사장님들도 이제 별도로 또 아카데미도 신청을 하시고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바이오셀뿐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과일이라든지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식품의 중요한 부분을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죠. 그리고 뭐가 그 성분이 뭐가 들어서 이렇다는 걸 하나하나 배우니까 저한테는 너무 좋은 거예요. 네네. 근데 제가 회장님께서 그때 가셨을 때 그 듀티프리에서 바나나 칩을 주셨단 말이에요. 아, 네네네. 그거 진짜 맛있었거든요. 제가 이렇게 뉴질랜드나 아니면 이런 우리나라에서 바나나 칩 만든 거하고는 그 식감도 그렇고 저는 진짜 싫어하거든요. 네네. 근데 회장님 거는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. 아, 회장님이 그때 그 듀티프리에서 사주신 거 있잖아요. 네, 그게 다바오에서는 필리핀에서는 가장 좀 신뢰 있는 바나나 칩입니다. 우리가 바나나를 들여온다면 거기 거 좀 회장님이 어떻게 뚫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우리가 그 민다나오 쪽에는 이제 과일이라는 이런 쪽이 굉장히 많으니까요. 여기 앞에 보이는 이번에 이제 건 과일을 제가 일단 샘플을 이제 제가 다 가져왔는데요. 이제 이 샘플을 가지고 얼마만큼 제가 또 많은 주문 오더를 받을지 저도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 여기엔 저기가 없나요? 그 우리 뭐야? 이거 그라비올라 예 그라비올라는 그라비올라가 빠졌네요. 지금 현재 나오는 철이 아니라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 근 과일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네네. 근데 요거는 지금 다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. 네네, 그렇죠. 망고는 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을 네네, 것 같고요. 그렇죠. 네. 근데 제가 요 제품을 사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라비올라가 있더라고요. 아 여기에요? 네네.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섞여 있나보다. 예예. 조금씩 이렇게 아 종합적으로 섞여 아 이거 좋네요. 네네. 우리가 망고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그러면 섞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좋네요. 네네. 그래가지고 콤비로 콤비네이션으로 예, 이렇게 그 가져와 보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아 파파야부터 예. 해서 네 예, 좋습니다.
와, 우리 그 제가 회장님이 거기서 사셨기 때문에 네. 우리는 사업하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그쪽 지역에 일단 그라비올라를 했기 때문에 1차 산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더 부가가치가 그러면 없죠. 우리가 거기서 그라비올라 농장부터 다른 농장도 우리가 구매할 수 있나요? 그럼 얼마든지 확보할 일반인들은 수 있죠. 못 사죠? 이제 법인을 통해서 진행을 그러니까 회장님이 법인이시니까 네네네. 사실 수 있잖아요. 네네네.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. 우리가 그리고 다른 기업, 자본기업에다가 너무 먼저 주면 안 될 것 같아요. 네.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요. 예, 우리처럼 이념을 갖고 가는 회사하고는 또 다르니까요. 네, 그럼요. 네. 맞습니다. 거기 가서 그렇게 또 우리도 농장을 갖는 건 어떨까 싶어요. 어차피 은퇴하시고 네. 사고 농사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뭐 우리가 네네, 집 우리가 알겠습니다. 직접 짓죠. 뭐 그죠? 네. 네. 자 거기서 이제 그 필리핀에서 국제학교까지 우리 다 봤어요. 필리핀 네. 소식은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